사역자 그리고 또 중직자 여러분들은 좀 지금부터 큰 눈을 여셔야 됩니다. 큰 눈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겠지만은 넓이, 깊이, 높이 좀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갖추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갖추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상하 좌우 위도 알고 좀 밑도 알고 옆도 볼 줄 아는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요게 여러분에게 동시에 보이면은 사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중직자고 여러분 이제 사역자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와 한 사람의 오늘과 미래가 여러분 동시에 딱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과 이 상황이 과거를 배경으로 미래를 두고 오늘이 딱 보여져야 여러분 사실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보여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청아가 중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참 아쉬웠던 게 뭐냐니까 청아를 청아로 못 보더라고. 중국에서 하나님이 이 애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까지 보내서 이 애를 한 1년 가까이 미션홈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 이렇게 있게 하셨는데 이래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번에 감사했던 게 조인주 장로가 연락을 해가지고 오라 했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청아를 보던가 하고 중국에서 청아를 보면서 뭐냐 이 눈들이 확 다 열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의리한 청아로 보였는데 중국 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뭔 말이냐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대구에서 청아를 두고 보면서 이게 안 보인 거죠 사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중국에 있던 청아가 대구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또 어린이집에 같이 있게 할 때는 저는 이 애를 통해서 중국이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 인도를 쭉 받는 가운데 계속 생각하고 기도 인도 받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실히 딱 왔어요. 시간표가 딱 보이더라고. 그럼 이번에 우리 같이 들어간 조인주 장로하고 다기미하고 이 특히 기능 선교 속에 지금 응답받고 인도받는 이 팀들이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쇼핑 예. 양 쇼핑인가 가를 북경에 어떻게 하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딱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중국 전체를 두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기능 팀이 중국 전역을 살려야 될 시한표 왔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확실히. 그 지역과 그 점을 그 청아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전역에 있는 앞으로 기능인들 특히 내일이나 이런 미용이나 그 다음에 피부 이런 기능인들을 실제로 이제 중국 현지에서 모아서 정말로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제대로 뭐냐 기능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이번에 했고 또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손 내일 팀이 중심이 되겠고 특히 이제 최정민 원장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피부를 하고 있는 우리 소의 엄마라든가 이런
멤버들도 같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의 한 팀이 저 큰 나라 21세기 어떻게 보면 큰 문이 되고 흐름이 되는 저 차이나 중국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 인생이 한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흐름 속에 서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이 복음을 받아서 전도를 넘어 예, 선교 세계복음화 아 하나님의 소원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 내일이라는 이 내일이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시작된 이 내일 이 기능을 업을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내가 하고 있는 내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하신 그 일 속에 쓰임받는 거라니까. 그것도 선교, 선교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큰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넓이, 깊이, 높이. 그래서 뭐냐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여러분이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분 딱 볼 수 있는 여러분 시키면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하고 좀 안 맞고 지금 좀 안 되지고 지금 아니라더라도 그걸 우리가 함부로 쪼아서 말할 수 없고 지금은 종교인의 현장이지만은 지금은 종교인의 현장이 지금 보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요 니고데모가 이때는 엉뚱소리를 했지만은 성경 뒤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세임받는 세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가정이 이분의 자녀가 지금 좀 아니고 지금은 좀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이게 있으면은 오히려 그를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제대로 응답받고 미래를 보고 미래가 보이니까 이분의 지금 현재가 과거가 배경돼서 지금 이럴 수밖에 없지만은 이게 오히려 뭐냐 미래를 두고 뒤바꿀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용하면서 이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지금 이제 좀 생각나는 게 박기아 근사님이 다음 주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다음 주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제가 대신 간구를 이렇게 하기로 내가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이 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제가 주례를 하거나 목사님이 주례를 하거나 어떤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결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탁 알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혼자 고민하면서 해왔던 생각들 속에 본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게 아까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셨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도라도 목사님 좀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길래 괜찮다 했어요. 유 목사님이 축도하고 유 목사님 주례도 예언한 놈은 예언한다면서요. 지금 그래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근사님이 어떻게 보면 개인과 가정의 자녀의 어떤 시간표 속에 오히려 그게 더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근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 속에서 인도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지금 뭐 목사님이 교인들이 가서 축하해주고 그런 어떻게 보면 결혼식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니까 축도 안 해도 되니까 근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을 한 뒤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겠다 메시지를 한번 하겠으니까 그러나 근사님 마음에 그런 어떤 멍에 그런 짐은 벗어라 그리고 성도들이 근사님의 그런 마음과 중심을 알고 지금 이런 식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뭔가 눌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성도들이 오히려 그걸 두고 군사님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전성도가 군사님의 자녀의 이런 모습 속에 이런 가정 속에서 미래를 두고 과거를 두고 미래를 두고 오늘 이 일을 두고 더 성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11월 8일 이번 주 토요일
그래서 시간 되시는 성도님들은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로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와 그런 가정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눈 이렇게. 이게 안 되면은요 그 좀 뭐랄까요 우리 교회 안에 큰 고기가 못 돌아요. 큰 고기.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껏 헤엄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자기는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 안에 이미 다 있는 거거든요. 맞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나는 뭐 내가 그냥 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이 눈을 저와 여러분 딱 갖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와가지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늘 이런 분위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 안에 전도에 선교에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 이게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한 시간 들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들었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요. 그 제가 성령 인도 받았다니까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사소한 조그만 갈등과 문제들이 다 넘어서져 버려요. 다 넘어서. 이런 부분들의 흐름으로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큰 눈을 엽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큰 눈을 우리가 열어야 이게 동시에 딱 보이고 동시에 보이면은 여러분들 이제 좀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것도 다르지만 말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딱 안 되고 지금 틀린 걸 가지고 막 이제 그거보다는 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좀 여유가 있어지죠. 이렇게. 지금 좀 안 맞고 지금 좀 안 가는 것처럼 보여도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큰 눈을 열면은 네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요. 또 네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각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는 포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중직자 사역자 모임 시간이니까 그게 바로 뭐냐니까 여러분 이제 앞모습을 보게 돼요. 앞모습. 예를 들면 아, 저 목사님 메시지가 강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는 그 목사의 어떻게 보면 앞모습이요. 앞모습. 사람에게는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뒷모습도 있어요. 뒷모습. 옆모습이 있어요. 옆모습. 속모습이죠. 그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 내 모습을 여러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 여러분 옆모습만 봐버리면은 옆모습의 소리만 들어버리면은 여러분 많이 놓쳐요. 그렇죠? 또 뒷모습만 보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속모습이 있어요. 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알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냐니까 알면은 말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하는 말이 앞모습만 보고 말하고 뒷모습만 보고 말하고 옆모습만 보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앞모습이란 부분은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여러분이 메시지 앞모습 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미지 그렇잖아요 이미지 앞모습은 이미지잖아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 모습만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모습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뒷모습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숨겨진 안 보여지는 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또 가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숨겨져. 이게 이제 뭐냐니까 동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여기에 이제 숨겨지는, 가려워지는 뒷모습이라. 요거는 이제 뭐냐니까, 요거는 생각, 이미지 속에 생각이 되는 거라면 요거는 이제 뭐냐. 마음에 담겨요. 진짜 요 속에 있는 뒷모습은. 생각 너머에 여러분의 마음에 탁 이렇게 이 사람의 뒷모습을 알듯이 이런 마음이 담긴다니까. 그 다음에 옆모습입니다, 이게. 옆모습. 이 옆모습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 함께 일하면서 일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와지는 게 이제 이해와 오해죠. 이해라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해되기도 하고. 요게 이제 뭐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또 화해 속에. 그래서 요거를 뭐냐. 여러분 삶 속에 담겨요. 삶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속모습입니다. 이 속모습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 영원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되시는 것, 변화.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능력,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배경.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바울의 이 속에 있는 거, 속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 옆에 있는 바울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본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죠. 에르미는 세계 복음화하는 바울과 함께 같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같이 가고 있는 유목사님을 옆에서 같이 막 본 사람들이 유목사님이 되시나 다락방이 되시나 이런 말 저런 말 많겠죠. 그 옆모습만 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 내가 한 사람과 한 나라와 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한 부분을 보는 눈. 예를 들면 청하를 우리가 바라봤던 눈, 중국이라는 데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좀 어리버리한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영적 문제 속에 뭔가 뭐 제대로 뭔가 못하는
이 부분을 바라본 여러분의 눈. 그런데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어리버리한 여러분들이 포청하를 보니까 너무너무 중국에서 생겨 도는 여러분을 리드하는 청하. 버스도 택시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우리를 밥 먹고 택시 타고 길을 안내하는 청하. 완전 바뀌어버린.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봐. 이 눈으로 쳐다보면 여러분의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며느리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 사위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직자나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뭔가 여러분에게 큰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뭔가 주변에 사람이 붙고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는요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열어요. 문이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가 뛰어나도 그 메시지 뛰어난 걸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메시지 뛰어난 걸로 여러분 사람 붙을 것 같으면은 그걸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요 진짜 뭐냐 사람이 생을 걸고 함께 같이 갈 때는요 이 네 가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앞모습만 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저의 보이는 앞모습만 볼 수 있다니까. 아, 또 우리 목사님 메시지 강하네. 그걸 앞모습만 본 거예요. 그 제 뒷모습을 여러분이 못 봤어요. 그렇게 강하게 놓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 그 내가 뭔가 달려가는 이 뒷모습, 옆모습,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뭐냐 이게 못 보인다. 내 속에 있는 거, 속모습. 그 요걸 우리가 다 볼 때, 요게 진짜 통할 때 우리는 뭐냐 이런 인물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 인물이요. 그래서 요럴 때 되어지는 게 뭐냐? 이제 참된 완내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이제 교회를 쳐다보는 눈. 여러분 개인 현장을 바라보는 눈.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 중직자, 또 렘넌트. 이게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하나가 돼. 그래서 좀 오늘 여러분 개인이 나의 과거를 좀 여러분이 깊이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과거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그 과거를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른 이 시작과 미래에 바른 시작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있으면 되겠죠. 어쩌면 그게 되어지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걸 주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뭔가 안 맞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큰 눈을 열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네 가지 모습을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앞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이 뭔 일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뭐냐 참된 원내스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 11월 8일 결혼하는 우리 군사님의 자녀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도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만남을
지금 현실이었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과거와 미래와 오늘을 두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게 과거가 배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냐 미래를 두고 오늘을 보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다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냐 이 완넷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시고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조장로가 뭐 잠깐 간직했는데 제가 처음에 선교 현장 나갈 때부터 같이 따라다니고 보고 했던 성도들이 몇 명 있죠. 그때는 뭐 쉽게 말하면 선교한다고 갔는데 가보면 뭐 솔직히 말로 다락방 수준이고 일본도 간다고 갔는데 가보면 별로 큰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가정들을요 저는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왜? 과거를 알기 때문에 과거와 오늘을 알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 가는 그 그림이 오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쉽게 말하면 진짜 이런 현장을 가지도 않았으니까 오늘 내가 가는 이 그림이 내 과거를 뒤바꾸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 과거를 뒤바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어떤 미래로 와질 건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흐름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타면서 뭐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 처음에 가봐도 이게 큰 일이 아닌 것 같고 성교라고 가는데 가보니까 별로 뭐 메시지하고 어떨 때 오는 것 같고 이게요 여러분 처음 가고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가면은 큰 부분들밖에 안 돼요. 전체를 두고 전체 속에서 여러분이 쭉 인도를 받아 이게 시간 지나면서요 엄청난 걸로 눈이 열리고요 엄청난 걸로 연결돼가지고 확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한 부분만 보니까 이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훈련도 갔다가 안 갔다가 뭐 가보니까 뭐 이게 뭐 당장 간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빼먹는다고 이 당장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 전체 속에서 오늘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인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요 전체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배경으로 지금 이 한국교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시작이며 이게 미래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보고 여러분이 인도를 쭉 받을 수 있는 중직자와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우리 한 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교회인들이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고 큰 숫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 지금 우리 초등교회 한 200여 명의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 이 부분으로 완내서 되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진 장로님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김도영 전도사 우리 한번 기도하고 조현주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